아이고. 이게 뭐야 이게. 아, 너무 빠르다 이게. 한 이거 한 잔해. 진짜 그냥 집 같다 집. 뭐야 안에 알로에 들었나? 소주야? 응, 소주지. 응. 다 불러. 아, 배 너무 배가 너무 불러. 아. 너무 아쉬워 이 차. 그래서 따로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. 아, 내가. 그래. 아, 설정을 부여했네. 아, 그제는 연기하구나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 차는 맥주라 가지고. 패블러, 패블러. 애매하더라고. 그래서 내가 여기 우리... 있는 메뉴 다 시켜놨어. 와, 여기 있는 메뉴는 이게 다야. 이게 다야. 아, 다야? 조촐하네. 그래, 그래. 형 표정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실패. 막내니까 한번 따라드리겠습니다. 아, 좋지, 좋지. 진짜 술입니다. 그래. 그래, 그래. 우부장. 아, 막내. 아, 물이지. 진짜 소주인 줄 알았어. 진짜 소주인 줄 알았어. 자, 한번 오케이, 오케이. 고생 많았어. 아, 이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. 우지중이랑 한 잔. 진짜. 너 나랑 좀 몇 번 했었잖아.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좋네, 좋네. 그럼 왜? 먹을 줄 아네. 아, 달다. 에, 아, 이렇게 먹는. 아, 막 시작하자마자 바로 술잔. 이거 정말 네. 주당이 나는 거거든. 메뉴판도 있어. 뭐 있어 메뉴판? 고인포차. 안주 보니까 여긴 다시 나올 것 같은데. 소주. 뻥한 친구 약간 술 먹는 거 아닌데 약간 취기가 있는 것 같은 느낌? 진짜? 아까 그 우리 맥주 잔에 사이다랑 콜라 섞었어. 진짜 맥주. 이것도? 오, 좋은데? 어디 아니다 이거. 왜? 너 왜? 우영우 보나 우영우? 나 안 봐. 안 봐? 안 봐? 그래서 저번에 홍진아 나한테 허니터 대신 수수? 뭐라 하는데 안 받아주는 거야. 진짜 안 봐. 아, 트렌드를 모르네. 난 이것만 알아. 이거 알아? 나 이것만 알아. 난 그냥 알아. Try to the hand to the soul. One to the soul to the young. 하! 요! 아, 니 이거 안 본다고? 안 봐. 아, 보진 않았어. 야, 와, 이것만 알아. 진짜 어떻게 안 봐? 요즘 드라마나 그런 것보다 영화를 많이 보는 거 같아. 나 같은 성향은 드라마 같은 거 한번 보면 하루 안에 거의 다 보는 느낌이어서 난 한국 시간 드라마, 투자를 너무 많이 해야 되고. 한국 드라마는 다 기다리면서 보는데 못 참아서. 네, 저는 아, 쟤는 그거 봤어. 버즈 라이트이어. 버즈 라이트이어. 버즈 라이트이어 그 캐릭터가 주인공인 애니가 나왔는데 어땠어? 그 영화를 예매했을 때 간과한 점이 있었어. 애기들 많았지? 아, 진짜 애기들밖에 없는 거야. 그 상영관 안에 겁나 떠들고 보면서 아 이건 귀여운 게 막 중간에 뭔가 좀 그 막 멋있는 장면이 나와. 아니면 좀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. 애기들 막 박수 치더라. 아, 진짜? 어, 귀엽다. 응. 하하, 멋있었어. 왜 자꾸 혼자 마시는 거야? 이게 안주가 들어가니까. 얘는 원래 맨날 혼자 마셔. 같이 그래? 마셔도. 아니야, 나 맨날 막걸리 홀짝홀짝. 아, 근데 그건 주류가 달라가지고. 그렇지. 숙소에서 원효이랑 막걸리 먹는데 나는 내 게 술이 다 있었다? 근데 지 걸 다 먹고 나 먹고 있었잖아. 형 있었지? 더 먹고 싶대. 근데 왜 지가 안 그걸 나한테 시키는 거야? 나 내 술이 내가, 있는데 나랑 같이 먹고 싶으면 네가 사와란 거지. 사왔어 또. 내가 요즘 데뷔하고 우리 거의 친했잖아. 커버곡을 하나 할까 하는데 뭐 할까? 커버곡? 난 적재님 아니면 적재님.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?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. 너의 집만 너 진짜 술 취했을 때 말이다. 야, 디노야 몰래? 여기 지금 원우랑 민규랑 있는데 여기 그 고인포차라고 몰래? 너무 우리 일상생활 아니냐? 야, 정한아 뭐? 오기 싫다고? 아, 잘 들려. 순간이 들린다는데? 순간이 전화를 안 받아. 술 마시는 연기 잘한다. 뭐 해야 되는 거야? 퉁퉁 착 그렇지. 뭐 착 탁 착 탁 퉁
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까는 것도 뭐 한 다음에 전문인은 한 잔 한 다음에 한 잔을 버리던데. 아, 그리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술을 이렇게 먹잖아. 뭔지 알아? 이거 형 아니야? 아니야. 싸게 이거 먹는 척 하는 거. MZ세대는 이렇게 먹는다. 아, 또 MZ들이. 아, 또 MZ. 나는 MZ 애들이라고 해서 우리 MZ. 우리 MZ인데 나는 아직까지 내 지인들 중에 이렇게 먹는 사람 못 봤어. 대회가 한 잔을 그냥 이렇게 먹. 아, 이렇게 먹더라고. 진짜로? 그냥 어떻게 형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먹어? 그걸 시도하는 형이 더 웃겨. 야,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? 봤어. 형 봐요. 어, 이거 진짜 이렇게 먹어. 약간 뿌려야 돼. 근데 한 우리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주는 거 같아. 그러니까 조금인 거 같아. 내가 봤을 때 아까 형 이렇게 이게 아, 원래 술자리는 이런 이상한 거 해야지 재밌는 거야. 맞긴 해. 술자리는 원래 그래서 안 가. 재현 씨 뭐야? 안 나갔잖아. 봤어? 나 못 봤어. 아니. 근데 되게 재밌... 난 나갔어. 아 맞네. 어, 되게 재밌었다는데요. 응, 재밌었어. 아니 다음에 2회 그 하이브 뭐 그런 거 되면은 멤버들 다 같이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. 아니, 재밌긴 했었어. 그 근데 15회가 뭔 뜻인지 알아? 뭐야? 15? 몰라서 물어보는데. 15회 뭔 뜻이지? 15야가 보름달이 뜨는 밤이란 뜻이에요. 15야가 보름달이 뜨는 밤이란 뜻이래. 그러니까 15야가 보름달이 뜨는 밤이란 뜻인데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저녁 시간을 이렇게 좀 책임지는 그런 중에 골라 주세요. 꽉 찬 보름달 같이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. 그러니까 꽉 찬 보름달 같이 많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가 거기 채널 그 소개를 그려 있대. 그러니까 꽉 찬 보름달처럼. 넌 보름달. 그냥 우리 셋이 뭔가 자주 본 기분이라서. 우리 셋이서? 셋이서는 없다. 나 너랑 맨날 보고 얘랑도 맨날 보니까 보고 둘이도 맨날 보고. 그렇지, 우리도 맨날. 숙소에서 먹으면 이제. 이렇게 종한이 형, 승근 어. 맨날 보는 멤버잖아. 뭐 안 마셨어? 어, 난 머리 아파. 몰입 제대로 하네? 아니 이거 몰입이야? 아 진짜 아니, 아픈 게 진짜 아니라 아까 오면서 나한테 머리 아프다는 거 그런 컨셉을 계속 잡고 있었던 진짜 거야? 진짜 아프다니까? 알았어 알았어. 아 몰입 제대로 잡는다. 오, 아, 원래 술 먹으면 좀 아프면 절대 더 이상 조절. 야 조절하면서 먹어. 야, 나도 근데 치킨가 진짜 있다니까. 맞아. 치권 요즘 어떠니? 요즘 아 꽁트 받았네. 이 형이라서 꽁트가 저 정도인데. 아 나 진짜 안 하려고 호흡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랑 꽁트 하면 무당이 혼자 받으시죠. 그래 그래. 또 일은 진행 되었나? 최대한 해보려고 했지만 맨날 몸만 와서 살짝의 어려움이 있습니다. 내가 그거 어렵다고 말을 했었는데 그래도 자네라면 그걸 해낼 줄 알았어. 죄송합니다. 그걸 못하면 어떡하나 지금. 분발하겠습니다. 이렇게 넌 뭐야 이 자식아. 그리고 이제 한 2시간 뒤 짠 2시간 뒤 야 부장 내가 솔직히 말할게. 미안하다. 너 그때 내가 커피 타줄 때 왜 안 마셨어? 내가 미안. 내가 진짜 맛있게 정성스럽게 너한테 탄 거다. 너 진짜 내 잘못입니다. 제 잘못. 얘랑 이런 거 되게 잘 받아. 도겸이 형이랑은 이런 거 해야 돼 나도. 너 나랑 나중에 꽁트 한번 하자. 진짜 제대로 직석 밥조 이런 거. 어 그런 거거나 아니면은 그 괜찮은 시기였어요 그런 거 있잖아. 그러니까 애드립 꽁트.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진짜 파워레인저도 해야 되는데 우리 고잉레인저. 고잉레인저 해야 된다고. 고잉 그린. 고잉 브라운. 고잉 레드. 우리는 고잉 레인저. 내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이 노래 잘 어울릴 것 같아. 나도 커버 가려고 했을 때 캐럿분이 추천해 주신 노래인데 랩하고 싶은 거야? 응? 래퍼로 사실 남의 벌스를 그대로 따라할 수 없거든. 그러니까 사실 그건 아니, 커버잖아 그건... 커버. 그래도 나는 벌스는 따라하고 싶지 않아. 바꿔줘봐. 어? 우와. 예. 배가 불렀어. 예. Yeah. 소주 세 잔 마시니 나는 조금 취했어. 예. Yeah. 예. Yeah. 지금 시간은 3시 반인데 벌써 나는 조금 취했어. 예. Yeah.
카메라 세대가 나를 찍고 있고 네 대인데 못 봤어. 좋아 좋아. 아 좋다야. 너 진짜 좋겠냐? 널. 아 그럼 형은 약간 이승기 선배 느낌으로 가자. 삭제. 락 발라드? 삭제. 그런 거 너무 좋지. 내가 진짜 그런 거 가져. 너를 지울 때마다 지금 분위기인데? 가슴이 아려워 너의 사진이 점점 흐려져 사진 속 너를 몰라고 불러도 보고 뭐라고? 너를? 만나도 보고 무슨 일이야? 너무 사진 때리지 다야 분량 뽑고 있네. 위층이다 위층. 왜? 위태층. 위태층. 다 너를 못하는 애들인가 보다. 다시 또 너를 불러도 얘가 그러니까 불러도가 안 올라가. 자 불 이게 안 올라가서 불러도 뭐 이거 불러도 불러서 너를 불러도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지. 불러도 이게 안 올라가. 아, 아 좋아. 왜 드나 봐. 모르겠어. 뭔가 괜히 계속 한 대씩 자르는 게. 나 정우랑 친구니까 정우. 얘기해. 한 번 더 이제 멤버 몇 명이랑 그리고 우리 숙소에서 우리 애들이랑 잘 자주 보잖아. 한 넷 이렇게 보게 된 거야. 준영 얘기로 진짜 바닥을 길게 만들었어. 이 준이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지. 엄청나지. 이제 타 그룹 K-pop 다른 아티스트가 이제 준이 얘기로 자지러질 정도로 묻는다. 준영은 성대모사 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. 그리고 승관이한테 전화해서 그 성대모사를 애들이 들려줘. 준이 너 성대모사를. 뭐 너 지금 뭐 하고 있어? 정우가 맨날 전화하면서 너 지금 뭐 해? 넌 뭐 하는 거야 정말? 이러면서. 야 영향력이 너무 좋다. 그래. 정우 전화해봐야겠다. 정우랑 왜 전화해? 정우가 하루 한 번씩 전화가 와. 진짜? 나도 전화를 하게 되고 많이 친해졌구나. 응. 그냥 바로 문준이로 가 우리. 바로 문준이야? 바로 가. 근데 정우 한번 들어보자. 아 근데 정우 재밌어. 네. 아 뭐 하고 있는데? 뭐 하는데? 너 뭐 하는데? 나 지금 고인 찍고 있었잖아. 고인 세븐틴. 고인 세븐틴? 어 나 고인 세븐틴 너 얘기하다가 지금 문준이 옆에 있잖아. 야 정우야. 야 정우야 나 옆에 있는데 나 성대모사 하면 어떡해? 야 니는 니 말투를 니가 왜 따라하는 건데? 너 그저도 과하지 않았어. 정우랑 준이랑 친구야? 아니. 근데 몇 번 철우랑 같이 봤었어. 먼저 봤었어. 원래 준영이 먼저 알고. 정우야, 네. 너 조금 더 연습해야겠다. 조금 더 연습해요? 조금 더 연습해. 내가 근데 많이 비슷해졌어. 아, 좀 많이 연습해. 나, 너는 왜 니를 따라하냐고. 하고 나서 나한테 시험 받아. 야, 정우야 여기 우지 형이라고 있는데 알지 하면 인사 한번 해. 안녕하세요. 형 안녕하세요. 아, 네 반갑습니다. 킹팔 인물 사전 너무 재밌게 봤어요. 오 이게 네. 나오네. 다들 그거 많이 봤다. 아유 감사합니다. 네. 네 형 진짜 너무 형이 능력치가 너무 좋으셔가지고. 아유. 세븐틴 내에서도 핵심 멤버. 세븐틴 내에서 야 그럼 정우야 안 핵심 멤버 누구야? 안 핵심 멤버. 안 핵심 멤버. 안 핵심 멤버. 여기 다 같이 없으니까 말해줘. 덜 핵심 멤버. 덜 핵심 멤버. 나 이걸 잘 몰라. 어, 부담 안 줄게. 되게 재밌는 친구구나. 그렇지. 아, 재밌어. 아 진짜 진짜 축기가 있다니까. 왜지? 분위기에 취했다는 건가? 분위기에 취했다. 아니야. 고맙다. 진짜 가족이어서. 역시 아이, 너란 동생이 있어야지. 아이 그런 겁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. 아지도 멤버랑 마실 때 옆으로 돌려서 먹어. 어떨 때는? 그냥 방송 키니까 예의 차리는 척 하는 거지. 아니 그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이렇게 먹어. 이거 아니야? 진짜 아니야? 그냥 집에서 아니, 이렇게, 그냥... 이렇게 먹잖아. 맞아? 어. 그렇게 하잖아. 근데 사실 세병 갖고 되겠습니까? 안 되지. 나 요즘 숙취해소제 있다는데 안 먹어도 돼 이 정도면. 네 그렇잖아. 얼마죠 주량이? 저는 주량이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 솔직하게 그냥 진짜 네. 우리끼리의 사담이니까 진짜 우리끼리 사담이니까 얼마나 마시지? 제 주량은 짠하고 말씀드릴게요. 아, 네, 짠하고 소주 두 병 반. 어 두 병 반. 네. 그럼 두 병 반 딱 먹으면 아예 그냥 아니야 너그 너가 아웃 되는 건 아니고
컨디션이 안 좋아도 두 병 반까지는 괜찮고 더 넘어가는데 안 취한다 막 괜찮다 이러면은 기분 좋은 날이고 나한테 연락하지 마. 그래서 나도 집에 들어가서 만약에 스케줄 끝나고 맥주 한 캔을 까서 먹어 그러면 아 너무 좋은 거야 일단 이 정도가 너무 좋아 그래서 다 먹고 마지막 한 입까지 다 마셨는데 아쉬워 한 캔을 더 해 이제 그때쯤 누가 한 명이 생각이 나 멤버 중에 한 명을 만나서 그때부터 제대로 자리 시작 생각나는 멤버가 누구야 그때? 그때... 아니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나는 멤버 내가 술 먹을 때? 응 혼자서? 응 전화하고 말 전화했던 아 근데 요즘은 혼자서 술 잘 안 먹어서 모르겠는데 예전에 예전에는? 예전에 민규 형? 민규 형 아니면 정한이 형? 그 정도였던 거 같아 이러고 또 흘리고 또 흘리고 그게 생각나네요 그 문구가 생각나네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거 안 해? 근데 자. 멤버 안에서도 그런 술 친구들이 이게 그 있어 어 번갈아서 있어 해마다 바뀐다든지 있지 근데 요즘엔 난 디에트형인 것 같긴 해 요즘에 형이랑 조금 마셨던 것 같고 근데 꽤 많이 내가 그래. 많이 나갔어 요즘에 꽤 그냥 나는 요새 좀 멤버들 다시 그런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다시 느꼈다는 한때는 좀 한때는 되게 힘들 때가 나만 챙겨도 힘들 때가 그치 그렇지. 못 챙기는 거 주변에 어떻게 멤버 챙겨 근데 이번에는 좀 다시 맞아 그때 좀 정신적으로 다시 여유가 좀 생겨라 해야 되나? 다행이네 한참 좀 정리할 거 많아서 머릿속에서 원래 나도 멤버한테 많이 연락 안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요도 좀 맨날 좀 같이 하려고 하는 것도 있구나 좀 뭔가 그냥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마음에 가는 대로 하는 게 왜냐면 하니까 확실히 좋아 확실히 감정 더 깊어지고 그럼. 그리고 그 추억들이 또 만들어진 거잖아 추억이 또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어, 노력은 아니고 아니 노력이지 근데 그 노력이 나쁜 게 아니고 그 사이에서는 누구나 다 노력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절대 우리가 막 지나지 않고 막 이래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닌 거잖아 도겸이 형은 내가 술 먹어보면 느끼는 게 도겸이 형은 약간 완전 분위기파야 그래 도겸이 약간 같이 대화하면 되게 공감을 잘해줘 어 맞아 그냥 공감 얘기를 해주고. 하면 아 그렇구나 너 진짜 힘들겠다 맞아 그런 상황이면 나 같으면 나도 그럴 것 같아 약간 좀 그런 게 되게 잘하잖아 나는 조금 촐랑거리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아? 촐랑거리는 거? 어 촐랑은 무슨 뜻이야? 까분다. 그러니까 아, 좀 촐랑촐랑 막 이런. 근데 내가 촐랑. 약간 근데... 말로 행동으로. 말이든 행동이든.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가볍다. 촐랑촐랑 그런 느낌. 뭐 그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너 정말 나쁜 놈이다. 너 정말 나빠. 내가 지기 전에 가려했지. 너와 내가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 근데 왜 해가 지기 전에 가려고 했을까? 해가 잘 지면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? 위험하니까? 안쪽으로 걸어 안쪽으로 걸어 어 미쳤다 용기 줬다 야 꼬리가 있네 해가 지기 전에 가야지 왜냐면 그 당시에는 불빛이 밝지가 않았어요 강남도 밝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는 내가 제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 거야 집에 해가 지기 전에 가려했지 나 옛날에 진짜 많이 들었는데 중에 뭐 듣고 싶어? 아니면 지형들 가든지 어? 지형들 지형들이 뭐야? 버지형들 아 지형들 그치, 그치. 지형들 나의 우상이었지 와 저번에 아 이걸 넘기면 안 돼 처음에 들어야 돼 따라라단따다다다 이걸 들어야 돼 여기서 끝났단 말이야 여기서 끝났대 어 여기서 끝났대 여기서 끝나야 돼 약간 해석을 다르게 해서 형이 무법지에서 헤드라를 딱 쓰고 리볼벌 들고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너 없는 지금 정신하니까 눈부신 사람들 와 오늘 저 마이크 봐주시는 오디오 감독님 힘드시겠다 야 예스 세상은 슬프도록 세상이 나의 헤어짐을 아예 모르는 거네 그러면? 그치 세상은 그냥 모르 원래 흘러가는 거지 이별 하든 말든 흘러가는 거야 그냥 어 속상하다 진짜 흘러가는 거 세상은 뭐 왜 알지 못하냐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에 나
골프도 아프군 줄 모르고 잘 꽂혔네. 그대 기억이 지난 사랑인데 하늘 파고드니 가시가 되어. 마지막에 가시 밖에 본 적 언제야? 마지막 야, 이야기의 맥락이 좀 어렵네. 또 영화 얘기긴 한데 그 확실한 그 결말이 있고 열린 결말이 있는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난 열린 결말이면 너무 답답해. 나도 난 무조건 결말 있었으면 좋겠어. 나는 그냥 가장 막 재미없어서 답답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너무 그 마음이 아파서 답답했던 열린 결말은 인셉션. 아. 근데 최근에 이런 걸 봤어. 그 인셉션에서 디카프리오가 꿈속에 있을 때에는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고 아니 결혼 반지를 끼고 있고 현실에서는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대. 근데 그 영화의 엔딩 때 디카프리오가 결혼 반지를 안 끼고 있대. 그러니까 그것만 따지면 그렇네. 그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었던 거야. 그렇네. 나 인셉션 보다 포기했는데. 대박이다. 영화 볼 때는 몰랐지 너도. 아, 안 보이지. 반지 디테일이. 예고편용으로 하나 찍어야겠다. 예고편. 그래. 좋다. 내가 직접 따라서 직접 마시는 걸로. 다음에 또 만나요. 딱 쓸 그걸로 먹자. 아, 우지가 괜찮아. 아, 형. 괜찮아. 형 지금 너무 취했어. 내가 취했다고 생각한 근거가 뭔데? 아니 진짜. 좋았어. 썸네일 나왔어. 이거까지 갈게요. 좋다. 재밌다. 뭐가? 이거 약간 이 속임수 너무 재밌어. 다음 주 어머 우지가 쓰러 이러고 난리 나는 거야. 진솔한 토크 컨텐츠인가 봐. 유유유. 한번 우는 것까지 하나 더 따주면 안 돼? 우는 것까지 이렇게까지. 어떤 거야? 우는 게 어떻게 울어? 근데 지금 우는 거는 되게 귀여워. 아, 너무 귀여워. 쉽지가 않은데. 아니 우지 형은 한 번도 이렇게 운 적이 없어. 그렇지. 왜 어떻게 그렇게 안 울지? 나는 순간에 우는 게 되게 신기했어. 순간에 거의 대성통곡하잖아. 막 이런 소리잖아. 난 그게 진짜 신기해. 나는 그렇게 못 울거든. 소리 내면서 우는 것도 신기한데? 아무튼 근데 그때는 네가 연습생 때부터 솔직히 우리 모두가 다 있었던 거지. 약간 인정받고 싶은 근데 이제 너가 이제 좀 막내기도 하고 근데 그때부터 막 이제 받고 싶었던 그런 게 좀 있는 거지. 근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. 모니터링 하는 게 지각차에서 같이 있으면 아니 얘가 진짜 직캠을 하루 종일 보고 있더라고 진짜. 그 한 5초짜리 짤 있잖아. 그 하고 이제 알아서 옮기잖아. 한 20번 돌아가면 내 봤을 때 조회수 거기 만 번의 얘가 거의 채웠어. 진짜야. 아직도 그거 안 바뀌었어. 아 요즘에도 같이 타니까 좀 요즘에도 요즘 아직도 하고 있다는 거지. 아 근데 옛날보다 좀 줄었어. 많이 줄었지.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. 진짜 많이 줄은 거야. 그리고 보낸 영상 소리도 줄여 이제. 그거 알아? 너가 옛날에 차에서 나 시끄럽다 해가지고 노래 잘했어. 부르러 왔잖아. 나는 차에서 노래 부르잖아? 주변에 너 있는지 먼저 확인해. 진짜로. 자 이제 마자하고 가자. 마자하고 3차 연습 끝내고 마지막 4차 하러 가자. 4차 하러 갑시다. 아 좋았다. 좋았어. 아 너 취한다. 아 좋다. 소주. 아 잘 먹고 갑니다. 소주 차라. 진짜 취했네 저. 한 잔 더 가자. 그래. 야 우리 4차에서 보지 말자. 라는 말을 내가 아까 2차 되는 데서 얘기했거든? 안 만났네. 다행이었어. 근데 널 만났지. 야 널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? 널 만나고 다시 있어도 너와 나의 나처럼 안던 거야. 가자. 계산 누가 할래? 계산은 민규가 하고 대리는 쿱스가 부르고 난 집에 갈게. 계산할 텐데. 계산할 때? 나랑 친한 형이 하는 가게여가지고. 가자. 가시 바람 속에도 휴대폰 챙기고. 지갑 있어? 젖은 시봉 밑에 통. 근데 왜 회사를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게 회선증을 하고 다니는 거야? 잘생겼으니까. 퇴근한 거야 지금. 너 언제적 사진이야? 사진이 잘 나왔으니까. 야 근데 너 부서가 뭐냐? 나? 나 총무야. 너 총무? 나 경영지원 팀. 나 그럼 회사 카드로 이사할게. 나 IT팀. 야 가자. 나 방금 좀 취했던 거 같아. 나 좀 취했던 거 같은데?
왜 취했지? 여기서 술자리에서 물만 마셔도 취한 사람들이 있다니까. 분위기 취해가지고.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? 바로 시작인 거. 오케이. 상관없어? 아니 몰라. 이게 상황극인지 아닌지. 너 우부장이잖아. 할 거야 말 거야. 그래 하자. 아니야. 왜 뭐야? 왜? 그냥. 아 우부장. 아니야. 어떻게 또 집 방향이 같아서 또 같이 가네. 아 그러게. 하지 말라면서 왜 난 받아주는 거야? 아 우부장 옛날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우부장은 뭔가 유부를 좋아하나? 그건 유부장한테 할 질문이지. 유부장이 지금 없어서. 아 우부장 근데 끝까지 어떻게 있었네 회식. 그러게. 근데 형은 직급이 뭐야? 나 윤부장. 아 같은 부장 라인이야? 어 그런가 봐. 어떻게 요즘 예슬이는 잘 크고 있나? 이슬이라네. 아, 이슬이었구나. 지금 몇 살이지? 20살이 됐다네. 20살. 하긴 우리가 50이 넘었으니까 20살 넘을 때가 되긴 했지. 신개념이다. 그러니까 하면서 대답을 하면서 계속 상황이 맞춰. 밸런스를 계속 맞춰. 그렇지. 아마 우부장이 나랑 같이 23살 때 들어오지 않았나? 그렇지. 군제대하고. 그렇지. 바로 들어왔으니까. 바로 들어왔지. 어떻게 하든 이 면접 되게 힘들었을 텐데. 뭐 물어봤어? 낙하산이었다네. 낙하산. 아버지가 혹시 그래서 대표님이 우시 뭐야? 너무 어려운데? 우리 30분 동안 무슨 얘기하지? 잘래 그냥? 쿨하게 정말 회식하고 끝나고 같이 가는 것처럼 자는 거야. 진짜 좋다. 애들 거 얘기 막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 거 나오면 자고 있는 거고. 야 오늘 방송 좀 특이하다. 나 아까 3차 때 술 먹는데 어둡게 놓고 불 딱 켜놓고 소주 딱 있고 소주잔이 있는 거야. 디노랑 나랑 명호랑 먹었거든. 진짜 먹으면서 취해. 물인데. 진솔한 얘기 했어? 3차 때는 좀 뭐 했던 거 같기도 하고 디노랑 명호랑 나랑 먹었거든. 아우 진솔지 뭐였네. 진솔지. 약간 그치 약간 진솔 나도 약간 좀 진솔지긴 하지.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잘 안 돼 인생. 나는 요새 그냥 좀 나한테 스스로 하려 하는 게 좀 마음이 여유 가지고 일단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표현을 해야 돼. 노력을 해야 돼. 그치. 그리고 안 되면 너 어딜 가서도 안 되는 거야. 그거는 그렇게 노력은 해야 돼. 맞아. 노력을 안 하고 바라는 것 자체가 그치. 맞아. 근데 기대하면 안 돼. 기대하면 또 실망 오잖아. 맞아. 솔직히 나는 요새 좀 괜찮아. 마인드 좀 괜찮아서 다행이네. 즐거워. 희훈도 내가 계속 희훈 봤을 때도 희훈은 진짜 너무 자기한테 너무 독하는 것 같아. 그리고 쉴 때도 작업하고 뭘 하고 관리하고 그냥 진짜 쉬어도 희훈은 안 쉬어. 스스로도 나도 이제 그게 내가 문제인 거야. 그것 때문에 좀 지치고 막 좀 먹어도 그러니까 먹는 것도 먹어도 되거나 이제 그치 괜히 약간 그런 기분이라 뭐 쉬어도 막 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막 작업하고 막 내가 옆에서 희훈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스케줄 아닌 밤이나 시간 꽤 많아. 그럴 때는 그냥 편하게 쉬고 사람 만나고 혹은 취미를 좀 가지면 이 일에 대한 아닌 취미들이 있잖아. 그러니까. 그런 거 좀 가지면 그래도 바불 속에서 여유 좀 찾을 수 있단 말이야. 근데 형은 그 스케줄 끝나고 그 하는 시간들도 다 이 일 잘 되기 위한 형의 발전을 하기 위한 계속 노력을 하잖아. 그러니까 형 더 지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제라도 느껴서 뭐 살짝 템포 살살 가도 돼. 지금부터 조금 그 좀 풀고 맞아. 이거를 잘 이제 장기전을 위해서 잘 맞아. 관리해야 될 것 같아 멘탈을. 아 그래서 우부장. 아 집이 지금 어디 쪽이지? 내가 지금 취해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. 이슬이도 예슬이라고 하고 지금. 아 원래 집은 강남이라네. 강남이구나. 아 저번에 성수에 옛날에 살지 않았었나? 아 난 강남 촌놈이라네. 아하. 아 술이 확 깨네. 아 이거 하이브잖아. 요거 우리 회사잖아. 그렇지. 아 우리 하이브 회사 하이브였구나. 그걸로 그걸로 정리. 아 내가 지금 술 취해가지고 생각이 안 났네. 그렇지. 어 하이브였네 하이브.
아무튼 우부장 이제 곧 집 다 온 것 같은데 우리 회사 일 남아서 다시 회사로 다시 회사로 왔구나 근데 술이 확 깨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을 것 같네 아 그렇지 아 역시 이렇게 바깥바람도 쐬고 해야 그치 그치 요즘 방송 갈 때 너무 아저씨 된 것 같아 난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니 난 되게 신기했던 게 어제 우리 산옥했잖아 근데 산옥한 캐럿들 중에 07년생이 있었대 와우. 07년생이면 우리랑 띠동갑이잖아 그치 07년생 16살 어. 귀엽다 어? 우리랑 띠동갑이라고? 진짜 아직도 난 내가 성인인 것도 시간조차 안 가네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어 아직도 20살 같아 난 진짜 난 18? 뭐, 데뷔 첫때? 그니까 근데 막 세월이 그러니까 아이돌로서 세월이 좀 지나고 아 진짜 회식한 것처럼 불리다 화풍 나왔어 그래 버리니까 좀 신기하긴 그러니까. 하지 시간도 너무 빠르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막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다 보니까 더 빨리 느껴지고 형은 어때? 난 어디 가서 예전만큼 이런 반응은 없어 몇 살이야 했을 때 예전에는 저 17살 이러면 와 그런 반응을 들으냐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건 없더라고 그냥 아 어리다 진짜 어리다 예. 이제 밖에서 술을 먹거나 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너랑 다 비슷하지 않아? 그치 모르겠어 우리 또래들이 내 또래 그런 기준치를 난 잘 모르겠어 나이가 뭐 중요하니? 아무튼 오늘 회식 고생 많았네 와 고생했네 내일 또 열심히 일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해야지 또 우리 가서 한장 쉬고 다음 제2회 제2회 녹 회식 때 저 제2회 회식 때 만나서 봅시다 즐겁다 그지? 원래 편안한 지가 즐거워 다음에 또 만나요 뭔가 행복을 계속 쫓아다니다가 안 행복해져. 너도 어쨌든 인정욕구라는 게 좀 있지, 인정욕구. 인정을 받고 싶지. 나도 받고 싶어. 난 인정욕구가 무조건이야, 내 인생에. 인생까지는 아니고 제일 그치. 큰 것 같아. 근데 어쨌든 그 순간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. 우리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. 그래서 나 요새 행복을 목표를 두어서 안 움직여. 그냥 오늘 같은 경우도 스케줄 하면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 그래서 쉴 때도 어떻게 내가 재미있게 즐겁게 쉴 수 있을까 그냥 그 순간순간만 생각하고 하니까 요새 굉장히 제일 뭔가 마음이 좀 편하다? 요새는 좀 그래 형도 그럼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봐봐 그래야겠어 호랑이 하고 좀 한 템포 쉬어가야 돼 어쨌든 그래야 뭘 또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안 쉬니까 맞아 맞지 그래도 뭔가 형이랑 좀 둘이 얘기 많이 안 해본 것 같아 형 우리 좀 출근하면 시간 잡자 술 안 먹더라도 그러니까.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.